아, 오늘 날씨가 다소 춥습니다. 지금 몇 대의 캠핑카. 저번 시간에 이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번외편 영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정말 인기리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다 팔렸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장사꾼 아니고 저는 유튜버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성을 안고 방송을 하잖아요. 진짜 괜찮은 차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오디 360이 있고, 오디 360RU, 그리고 저쪽엔 또 다른 가오톤을 갖고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세 가지 모델 중에 이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운전석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신차이기 때문에 뭐 구성품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리고 핸들 열선 기본 들어가 있고, 백미러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공조기에 대한 범위, 그리고 백미러 접이식도 되어 있어요. 차선 이탈에 대한 경보, 그리고 룸미러가 디지털입니다. 후방을 볼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되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등등 잘 되어 있어요. 앞에 세분 타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디지털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벙커베드 많이 크고 인상 깊습니다. 포터2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보시면요, 얘가 라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RU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캠핑카를 좀 많이 보고 경험을,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또 다양하게 많이 다니니까, 그죠? 가격 정보도 그렇고 있지만 얘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행사를 해서 6천만 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배터리도 인산철 900A 지금 행사를 또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번외편이 나갈 때쯤엔 또 상이하게도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소진되면 끝나니까. 다른 모델도 아마 있을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디세이 캠핑카가 이제 역사가 좀 됩니다. 이제 좀 오래 작업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렉스턴 칸 기반, 이렇게 화물 기반 등등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 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좀 잘하시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는 저는 투자 가치성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기능적인 면도 다양하게 보시겠지만, 아마 오래 쓰고 내가 써도 질리지 않고 정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차를 찾는다면은 이런 캠핑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화물이니까, 야, 승차감 진짜 화물이고 택배차인데 여기다 캠핑카 해봤자지 생각하시는데,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런 말 하시면은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화물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화물 느낌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작 메인 공간은 여기거든요. 이 공간을 정말 화물에 대한 값을 내려서 여기를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출을 해놓은 거니까, 결코 저는 나쁘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이 화물 기반의 캠핑카는 공간이 광활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오디 360R6, 앞에는 뭐 360도 있지만 450이 있거든요. 더 넓고 큰 버전인데, 걔는 완전 뭐, 솔직히 뭐 미국형 그 카라반, 캠핑카 못지않은 옵션과 풍족한 실내 인테리어 방음,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은요, 그 화물차 캠핑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약간 설득? 어떤 그런 제 소견?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송을 좀 해보고 싶었고, 오디세이 이 캠핑카가 이제 오래되고 여기 생산 라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 약간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공개를 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착수하시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번외편으로 좀 제공을 했습니다. 칸 기반의 캠핑카도 좀잘 만들고 계시고요. 좀 아쉬운 거, 업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이 화물 기반이 조금 그 단종이 돼요. 그래서 디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디젤만큼 토크 좋고 조금 시끄럽긴 한데 연비 좋은 차량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연기관을 좀 사라지라고 좀 말을 하고 그렇게 착수를 하니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디젤이 좋습니다. 요즘 디젤이 옛날 디젤입니까? 옛날 디젤 아니잖아요. 유로 6 기준으로 해서 요소수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발생률도 뭐 휘발유보다 더 적은 그런 측면인데 좀 많이 아쉬워요. 아,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두 분이 앉아서, 요 테이블은 수동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요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화장실 공간도 많이 여유가 있고 큽니다. 그래서
화장실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정식 들어가 있는 유치인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닥도 지금 온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그리고 코너를 이용해서 최대한 극으로 살린 요 세면대도 좋고, 해바라기 샤워기만큼 커다란 샤워 노즐도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템바고 방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묻거나 젖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두 친구를 더 보여드리고 본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기능적인 게 많이 있는데 이미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친구도 새 차예요. 다새 차고. 얘는 가구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색감 자체가 틀리죠? 그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꼭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패턴에 맞게끔 그 친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온열에 대한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닥 모든 범위가 다 난방이 들어가고 이 아래쪽까지 수납이 또 되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저 깊숙이까지 그죠? 이렇게 많이 수납을 할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에는 그냥 바닥에다 막 놔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 얘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 그리고 온기를 토출할 수 있는 토출구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부의 구성을 어떻게 잘하고 견고하게 가느냐가 사실 캠핑카 기술이긴 한데 오디세이는 이미 그 기술이 다 축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납 공간도 많이 커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크고. 소프트 클로징이에요. 이렇게 밀고 놓으면은 지가 닫혀요. 톡 닫혀요. 그죠? 여기도 확장형 테이블. 딱 올리면 다 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접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있는데 김필이 잘 왔어요. 하나 눌러줘요. 눌러서. 그렇죠. 이렇게 닫으면 돼요. 닫으면 되고. 여기가 많이 큽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고정도 할 수가 있고 이동도 할수 있는데 저는 뭐 유대류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표님이 얘가 이제 미끄럼 방지 그 매트랑 바닥에 말이죠. 그리고 와이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운행 중에 크게 흔들지 않게끔 해주신 범위가 되겠습니다. TV도 뭐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러 면모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 번외편 영상으로 제가 오디세이 캠핑카랑 뭐 화물 캠핑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몇 말씀 더 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물차 기반으로 된 캠핑카들이 국내에 사실은 초창기부터 등장을 했어요. 제가 2017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 화물 기반의 캠핑카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렉스턴, 칸, 뭐 스포츠 기반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양새가 그들보다는 좀 떨어져서 그런 거지 주행감이 그렇다고 현저히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확장축까지 넣고 그리고 주행 테스트 같은 것도 해서 출고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물 기반의 캠핑카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을 이 화물차가 기본적으로 싸니까 그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만한 게 없다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화물차들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사실 아까도 뭐 차선 이탈과 뭐 핸들 열선, CT 열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더막 복잡한 전자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화물차로 도강도 가능할 정도로 뭐 전자장치에 뭐 손상이 없는 그런 범위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오래 쓸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60만 원을 더 추가하면서까지 LPG 화물을 뽑으시거나 아니면 전기차 화물을 뽑으시는 사태가 이제 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번외편 영상으로 아직까지 내연기관의 화물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 좀 외형을 보여드리고 제가 본 영상 혼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온기에 대한 게 죄송할 정도로 아깝네요. 저 혼자만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게 말이죠. 아, 참,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서비스 공간이 많이 큽니다. 광활합니다. 자, 이렇게 크고요. 아웃리거, 그리고 한전전기 케이블, 여기 통풍구, 그리고 여기 등에 대한 스위치, 이렇게. 그리고 식었제 가고, 여기 샤워기가 있어요. 이거 쭉 빼면 돼요. 외부 샤워기, 밸브. 유용합니다, 되게. 그리고 테이블로도 쓸 정도로 많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무시동 토출구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와, 따뜻하다. 따뜻해요. 자, 본 영상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캠핑카 우리나라 되게 많은데 일단 업체를 보셔야 돼요. 그 업체가
오래도록 지속될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속도를 보시면 꾸준히 성장한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팍 커진 업체들은 불안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디세이 캠핑카 좋은 업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